드려야죠. 공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판결을 주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정답은 2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 였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차별하고 구분하고 나누는 말을 사용하는 성품을 배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배타성의 반대말로 안아주고 품어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였지요. 정답은 1번 포용성입니다. 그럼 이번 주 질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성도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성도가 뭐예요? 네,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 신자를 말해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모두 성도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무덤이 뭐예요? 네, 지난주 설교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고요. 무덤은 시체를 매장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무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한 비유로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염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목사님, 노염이 뭐예요? 네, 시편 30편 5절에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죠. 노염이란 노여움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하심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시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찬양할 때 손을 들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우리가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잘못해서 손을 들고 벌서는 모습을 기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시편 63편 4절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는 구절이 있지요.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듭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처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해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악마, 악도 사랑하시나요? 아, 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지만 악은 미워하신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시편 45편 7절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97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모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사님, 발 뜨시기 뭐예요? 네, 지난주 주일에 교회학교 여름 말씀축제 발대식을 했는데요. 이 발대식이라는 용어가 우리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아요. 발대식은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공식적인 행사나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말씀축제 발대식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름에 참여하게 될 여름 말씀축제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기념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축제 주제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Jesus the living hope. 이번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일곱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목사님, 인생이 뭐예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인생이 뭐예요? 이거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은 아니겠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였어요. 여기에서 인생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인생은 한자어로 사람인 날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해요. 즉,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시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삶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바꿔주셔서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첫 번째 퀴즈입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객관식인데요. 1번은 강림절, 2번은 부활절, 3번은 성령 강림절, 4번은 주현절, 5번은 사순절입니다. 어느 걸까요? 네, 어렵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보면서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부서별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성미 목사, 이세영 전도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